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1%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네,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빚을 내고 기금을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교육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규모를 7조 5,78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국비 전액 삭감이 예상되는 탐나는 전의 경우 연중 7%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140억 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증가한 3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급식 단가를 9천 원에서 9,500 원으로 올려 전체 137억 원을, 제주같이 돌봄 지원에 따른 기준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해 올해 2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74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에 94억 원, 서귀포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 95억 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외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지원센터 건립 12억 원도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양문형 버스와 버스 중앙 차로제에 각각 167억 원과 64억 원이 잡혔습니다. 도지사 주요 공약에 예산이 집중 또는 늘어난 반면, 이번에도 민간 보조금 분야는 대폭 축소돼 일부 반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른 여파로 내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1,2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부세를 메꾸기 위해 통합재정 안전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300억 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관리 채무 비율을 14%에서 18%로 상향 조정하며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2,2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결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내국세 감소 분에 따른 이제 지방교부세 감소 분을 이제 산정해보니 약한 1,200원 정도 감액이 될 거라 판단돼서. 제주도 교육청도 세수 결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1조 5,973억 원 규모인데 올해보다 0.06% 늘며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올해로 일몰되면서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담배 소비세 분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내부기금 사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년 예산에 투입되는 각종 기금은 4개 분야에서 1,1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우리 교육청 내년도 예산 사정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엄청 어렵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더해 세수 결손까지 이어지며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 편성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